감기약을 두 개를 동시에 먹는 거랑 똑같아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유튜브 댓글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. 고수형님, 둘다 그냥 매일 먹으면 안 될까요? 라고 주셨어요.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, 두타스테리드, 아보다트 프로페시아 둘다 먹으면 동시에 먹겠다는 뜻인데, 동시에 드실 필요 없습니다. 유전성 탈모의 주 원인인 이제 DHT라는 물질을 줄여서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, 이제 주 원인인 E형 환원 효소를 줄이는 효과는 두 개가 동일해요. 물론 DHT를 얼마나 줄이는지 이 억제율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, 일단은 줄이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. 감기약을 두 개를 동시에 먹는 거랑 똑같아요. 종합감기약을 약국에서 사셨는데, 그 약을 딴 옆에 약국에서 또 다른 약을 사서 감기가 심하니까 두 약을 동시에 먹는다. 약이 뭐 전혀 다른 성분이면 뭐또 크게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, 상호작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성분이 겹칠 때는 과량을 먹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좀 늘어나죠.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두 알을 동시에 드시거나 하시면은 하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. 부작용이 뭐 효과가 없으시다던가 뭐 등등 그런 이유가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. 하지만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. 네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